페이지 3. 유엔 승인 획득을 위한 건국 외교활동. 대한민국 건국 직후인 9월 3일 북한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국제적 승인의 획득 여하가 정통성 확보와 국가 생존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신생 대한민국은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948년 말까지 미군이 철군할 것이라는 공식 발표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북한은 무력 통일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소련에 지원하여 급속하게 무력을 증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국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를 경시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1948년 12월 미 국무부 극동국이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철령 제거 의견을 내놓았지만 그 시기를 일시 연기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면서 일본을 그 동아시아에서 최종 방어선으로 설정을 하고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던 게 아마 당시 일이었고요. 유엔 총회에 대한민국의 이 탄생이나 그 승인 과정을 갖다가 맡긴 것도 미국이 체면을 손상하지 않고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보는 것이 최근의 연구들입니다. 그것을 뚫고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게 사실은 건국과 호국의 두 주역이 이승만 박사와 거기에서 그 총지휘자가 이승만 대통령이고 장정 박사가 그때 그 주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국 외교를 훌륭하게 한 다음에 주미대사 초대 주미대사가 돼 있을 때 그때 6.25가 터지거든요. 그때 이제 그 유엔군 파병을 이끌어내는데 또 두 분이 같이 호흡을 맞춰서 풍전등합격의 그 조국 갖다가 지켜내는데 두 분이 호흡이 잘 맞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같이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위기 상황을 갖다가 타파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 철병 연기를 요청하는 한편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유엔을 승인을 얻기 위해 건국 외교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이 공식 발표되기 전이 4일 전인 8월 11일 이승만 대통령은 재범 국회의 외교통위원이었던 장면을 제3차 유엔 총회 파견 수석 대표로 임명한 만큼 국제적 승인은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왜 대표로 인정했을까? 이 장면 박사를 택했을까? 하는 부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재원 국회에서 이분이 교육 후생 분과였을 것이다. 근데 영어를 잘했어요. 그래서 외교문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데 많은 연을 했기 때문에 외부분과의 일부과에도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 소통 능력이 첫째 고려가 됐을 거고요. 그러니까 장면 박사의 아버님이 유로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학을 잘했고 영어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료들이 남아있는 거 보면 타운샌드 회사에 이력서를 낸 영문 이력서가 남아있고 장 박사 배고에 의하면 당신 아버지가 원래 자기보다 더 잘하는 바고 부산 세관장을 지내셨고 구한 말에도 그 제노나 세관 관계일들을 그래서 아버지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장 박사를 갖다가 일찍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분이 이제 천주교가 키우는 세력으로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 배경을 보면 평안도 쪽에 이제 그래서 사셨는데 이 천주교 측에서 볼 때 파리 외방 선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평안도 쪽에는 개신교가 강하잖아요. 근데 이쪽에 선교를 맡길 단체로 미국에서 새로 탄생한 외방 정교회가 메리노르대가 있었습니다. 그쪽이 이제 만주랑 진출할 때 이 한반도 북부 쪽의 포교를 담당할 세력으로 장면 일가 쪽을 갖다가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미텔주교가 장면의 아버지하고 좀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 박사의 하고 동생이 장발 씨라고 서울미대에 오래 계셨고 백수 누리신 그 파가가 있습니다. 그분이랑 그 장면의 여동생 사촌 여동생 가지고 메리노르대에서 유학을 주선해서요. 그래서 장면 총리 같은 경우에는 맨하튼 대학을 나왔고요. 그 천주교의 그 마이크를 좀 잘 안 들리죠. 천주교가 키운 그 인재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그 평안도 쪽에 메리놀패의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의 선교를 돕기 위해서 그 교회 용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그거는 50년대에 다시 출판될 정도로 아마 많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